4만 7천 원대 혜택 적립금을 포함하니까 와. 바지가 세 벌이 다 따라가고요.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이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감으로 바지 세 벌을 다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데님이 아니고요. 이 데님 안에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꼭 필요한 그런 데님이 아닐까 싶어요. 바지가 진짜 잘 나온 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입고 한라산을 놀러 갔다 왔거든요. 왜 등산도 가시고 먹거리도 가시고 트레킹 가고 올레길 가고 그러니까 활용성이 워낙에 좋고요. 변화무쌍하더라고요. 딱 보기에 되게 잘 빠진 청바지 같죠. 라인도 끝내주고요. 근데 밑쪽에 내려와 보시면 다리 라인도 펑퍼짐해 보이지 않아요.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패턴. 절개, 그리고 허벅지 있는 부분의 절개.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라인을 따라 또 한번 절개 라인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 활동성. 그리고 이런 절개와 스티치 때문에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. 뒤태까지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.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반적인 바지가 아니라는 게요. 이 바지의 편안함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손가락 두 개로 당겨봐도요. 쭉쭉. 쫀쫀하게. 쫀득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? 이 정도예요. 이거는 답답하고 배기고 움직이기 불편하고 피 안 통하고 소화되고 그런 바지가 아니고 어디로 움직여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입어보시면 남자분들이 진짜 이 바지만 입게 된다 말씀을 하실 거고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 예뻐 보이니까 아니 바지가 세 벌이잖아요 일단 바지가 남자들이 은근히 헤퍼요 매일 입으니까 네. 많을수록 좋고 아내 입장에서도 세탁하기도 좋은데 지금 딱 컬러들도 가을 시즌 맞추어서 다크한 컬러들로만 들어가 있고요 네. 너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답답한 그런 데님이 아니어서 액티브 데님으로 약간 레저나 뭔가 이렇게 주말에 여행 캠핑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다 포함되게끔 세 벌을 준비를 하겠습니다.